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용길입니다. 우리 이천의 그 선거 때마다 출몰하는 흑색 선전 그리고 혼탁 선거가 재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촉박한 선거 일정을 이용해서 의혹 제기 형태의 흑색 선전이 어김없이 등장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님도 참여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김용진 후보자가 5차 범위 내지만은 큰 폭 앞선 것으로 발표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낙선시키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저의 그 출생지, 납세 문제, 자녀의 병역 문제 등 허위 사실을 들어서 저를 비방하는 활동이 동영상 제작 및 배포는 물론 또 다른 형태의 게시물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비방 활동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선거 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일에 가장 임박하여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뒤집혀진 그런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함께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 또 그리고 후보자의 비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이천의 미래를 위해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서 우리 이천시의 정치 문화를 후퇴시키지 않도록 맞대응도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비인간적인 정치 문화가 우리 이천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더 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도 벗겨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 및 김용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태가 다시는 이천시의 선거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난 4월 23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후보자에 대한 흑색 선정과 비방 활동에서 나타난 송 후보 측과 동영상을 제작한 나이스 방송의 서경석 그리고 단톡방 등 SNS 채널과의 상호 관계 그리고 흑색 선정과 비방 활동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위법, 불법 사항을 가려서 엄단해 줄 것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검찰 고발 조치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가 발표하는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직적으로 흑색 선전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의 캠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25개월 이상 만기 복무하여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김용진 후보자의 장남을 마치 병역 기피자인 것처럼 매도하였습니다. 또한 군 입대를 고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보자 차남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하였습니다. 이러한 흑색 선전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송석준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하여 후보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특히 자식들은 마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 않는 비인간적인 정치 문화는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더 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도 벗겨주어야 합니다. 사법당국은 이번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후보자 가족들의 훼손된 명예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선거 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이상입니다. 지금 이 내용 성명서에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거기 내용에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명예 문제나 저에 대한 비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중에서 나이스 방송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제 두 아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였고요. 그 뒤에 덧붙여진 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둘째 아들이 불안정성 대관절증이라는 그런 그 병명으로 군대를 병역을 5급 그 전시 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그 병명이 마치 80-90%가 완치가 되고 그러한 병을 가지고도 그 일부 그 축구선수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고 고위 관료들의 자제 중에 몇 명이 이러한 불안정성 대관절로 그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까지 같이 보도해서 마치 김용진의 그 두 아들이 모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오인토록 그게 유도하는 그런 왜곡 기사를 그 여기다 실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금방 선관위에 문의만 하면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관위에 그 다 관련 그 병역 관계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제가 그 저희가 있습니다. 그 2015년도에 재산세를 그 체납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은 저는 항상 그 재산세를 자동이체로 그 납부를 합니다. 자동이체를 하면은 이 구청에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그 해당 날짜에 자동 인출을 해가는데 그 날짜에 만약 잔고가 없으면은 바로 그 다음날 인출해 가면 되는데 이 그 시청이나 구청의 관행이 자동적으로 그 다음날 그 인출해 가지 않고 그 다음 잔고가 있을 때 인출해 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가 좀 늦어졌을 따름이고 그 당해년도에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기관이 경과돼서 연체로 이제 체납으로 이제 그 기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서경석 그 나이스 방송 대표는 이 방송에서 마치 제가 그 고의로 재산세를 체납하고 그리고 총선 직전해야 납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난 그 4월 11일 제가 그 우리 이천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당장 이 관련되는 내용은 허위 또 그리고 왜곡 보도이기 때문에 즉각 그 방송 그 유튜브에서 내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근데 그 역시 제대로 그 처리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거와 관련해서 이 군복무 우리 저 후보자님의 그 자제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서 송석준 후보와는 어떤 이런 저 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아마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이 확산 과정에 송 후보 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그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부 공모의 그 혐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검찰청에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그 사실관계의 여부는 검찰청의 수사에 따라서 그 아마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심을 공급해 기자입니다. 그 이권과 관련해서 지금 고소나 고발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세히 못 들었거든요. 예. 그 고소고발 사건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대로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시간하고 어디 4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위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그 우리 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그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고발장입니까? 고소? 고발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2016 김선민 기자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의혹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거 초반부터 SNS나 밴드상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해명을 안 하시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좀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보물에 보면 소명할 수 있는 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문제는 공보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하셨는지. 우선 첫 번째로 공보물과 관련해서는 공보물이 먼저 나간 다음에 공보물에 보면은 그 이 병역상 특혜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그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아무리 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누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 때문에 그 병역을 면제받았거나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한테는 좀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그 사생활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납세 부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납세 부분은 그 이미 그때 당시에 그 떠돌 때 밴드에 떠돌 때 일부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밴드에 상당히 떠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건 중앙선관위에 확인해보는 바로 나왔던 사실이거든요. 2015년도에 그 해에 납부한 거다라고 또 밴드에서 소명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4월 11일 날 선관위에 관련 방송 유튜브 예. 방송이죠? 그거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치가 안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 그거는 선관위 쪽에 알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게 아니고. 당시 후보자에게는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 안 된다는 그런 거 아니 바로는 적이 없었고요. 사후적으로 선거가 끝난 뒤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왜 그때 조치가 안 됐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송덕준 당시 후보 관련돼서 그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나 그거는 그 수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수사 당국이 수사해서 판단을 할 사안입니다. 예. 인천의 홍성룡입니다. 예. 그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실익이 뭐가 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 인간적인 면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사실은 선거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자체가 선거 결과를 뭐 뒤집는다거나 그러기라고는 그렇게 판단 뭐 결과에 따라 수사 결과에 따라 뭐 뒤집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럴 목적은 아니고요. 근데 4월 14일인가 13일인가에 저희 그 작은 아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같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근처에서 이제 명함을 배부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옆에서 그 유세차가 하나 오더니 이 병역 관계를 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 뭐 저 그야말로 멀쩡한 애가 군대 고의로 기피했다. 고위공직자들이면은 이렇게 병역 기피해도 되냐. 이런 보고 찍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의 그
저기를 유세를 반복해서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명함을 주고 있다가 차마 주지 못하고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울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의 명예만큼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낙선 결과 확정되고 나서도 이렇게 눈물이 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가족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겠죠. 왜냐하면은 만일 가족들, 아들들의 문제를 사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선거를 이용해서 이것을 그냥 덮고 가면은 우리 아들들이 자기들 때문에 아버지가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평생 짐을 안고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누구 잘못인지는 명확하게 좀 밝히는 것이 그 맞겠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저는 사실 이번 선거가 우리 이천시의 그 선거 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입니다. 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다시 그냥 반복되고 마치 잘못을 하고서도 아무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다시 반복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좀 너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수는 없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진행될 부분이라는 건데 송 당선자 측에서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아마 또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을 텐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예. 마지막 질문이라서 대안과 관계 없을 수 있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 지역위원장으로 본인 해주셨는데 향후 어떤 정치 활동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는데 그동안 선거 이후에 우리 지역위원회 그리고 선거 캠프 지역위원회 그리고 시도위원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앞으로 가장 큰 닥친 문제는 다음에 그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위원회를 보다 튼튼하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게 승리를 쟁취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저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